오늘의 훈장이 제일 자랑스럽다.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. 와, 가을의 남자. 왜 저걸? 우와, 우리 엄마가 집 하면 하면 다 코디를 해주세요. 옷이 있는 것 같고, 씨. 이거 입어야지. 아니, 근데 멋있어요. 멋은 있지. 아, 진짜. 와우. 와우. 거친 바다 사나이를 주락펴락하는 집안의 실셋이다. 오늘따라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쓴 데는 이유가 있다. 외할아버지께 손녀가 해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러 가는 길. 아버님 나와 계시네.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병원에서 요양 중이시다. 차 좀 대고. 안녕하십니까. 살았나? 예. 피곤한데 일이 많이 나와 계십니까? 하나 기다리다 기다리다. 올라갈 길이. 예. 그러다. 기력이 전만 못하신 장인어른 봉재 씨가 손을 꼭 잡아드린다. 아무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아, 오늘 맛있는 것도 먹었냐? 제가 자주 하는데 자주 몰라서 죄송합니다. 예, 또. 전부 제가 잡은 거예요. 그죠? 이게 몸이 약해서 안 잡다. 몸이요? 힘이 약해요. 네. 눈이 담갔다가 올라온 시간이. 길어야 되죠? 얼마나 걸려요? 저 3분 30초 참아요. 오래 참아요. 3분 30초보다 한 5분 정도. 5분은 안 돼요. 오래된 할머니들 그러십니까? 네, 맞아요. 저는 해녀하고 있고 오빠야는 아버지 밑에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. 일 배우고 있어요. 그래, 뭐 회사도 힘들이네.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야 되지. 하다 마다 일하려고 하지 마고. 늘 옳은 말씀, 덕담을 듣는 사이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다. KBS